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은 어떤 제목, 어떤 성경이야기를 읽을까요? 저번에는 잊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아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걸까요? 네, 오늘의 제목은 호산나라는 이야기예요. 재밌겠죠? 네, 오늘은 제가 교회를 마치고 제가 재밌는 데를 갔어요. 거긴 놀이동산인데요. 어떤 티켓을 많이 모으면 그 티켓이랑 그걸 뭘 바꿀 수 있는데 엄청 많이 했어요. 한 100개, 한 400개 모았을걸요? 3판, 아빠 3판, 나 3판, 연수 3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많이 놀았어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풍선 하는 건가? 이거 뭔지 아시는 분? 풍선 하는 건가? 바람. 가다 어라자. 네, 오늘은 제가 호산나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예 페세카 समय था यरूशलेम लोगों से भरा हुआ था जब यीशु जैतून के पहाड़ पर पहुंचा एक पहाड़ी जिससे यरूशलेम दिखता है उसने उसके दो शिष्यों को एक गधा ढूंढने के लिए कहा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파티 같은 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한다고 했어요. 당나귀가 필요한데 저 마을에 가서 당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묶여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왜 가져가냐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하시다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라고 말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희 쩔디 마을로 가고 있죠? 근데 엄청 빨리 도착하네요. 다이아몬드예요. 저거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 다 모은 거 봤어요? उन्होंने गधा ढूंढा और उस पर अपने कपड़े डाले। यीशु ने बाइबल की उस आयत को पूरा करते गधे पर सवारी की, जो ये कहती है, हे यरूशलेम, देख तेरा राजा गधे पर बैठा आता है। 네, 진짜 그대로 당나귀가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려다 가져왔어요. 당나귀를. 그래서 타고 같이 갔어요. 당나귀 엄청 힘이 막 쏟아나는데요? 예수 ने उसके शिष्यों से कहा कि वो सोने के लिए एक स्थान ढूंढे सही या गलत 예수? 아니었네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예수 गधे पर चढ़कर यरूशलेम की तरफ गया बहुत से लोगों ने उसके चमत्कारों को याद किया और उसके साथ शामिल हो गए उन्होंने उसका आदर करने के लिए उसके आगे आगे सड़क पर खजूर की डालियां और कपड़े बिछाए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 옷을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호산나 입 알세요? 왕이 올 때만 쓰이는 입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맨날 긴장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기뻐하죠?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अल्लाह सुनता पायो। उन्होंने आशा की कि यीशु परमेश्वर का वादा किया उद्धार करता है, इसलिए उन्होंने पुकार कर कहा, होशाना, धन्य है वो जो प्रभु के नाम से आता है, धन्य है इज़राइल का रा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말했어요. 진짜 왕이라고 하면서 말도. 예수님을 가깝게 맞이해준 사람이 많네요. क्या लोगों ने यीशु का आदर करने के लिए सड़क पर खजूर की डालियां बिछाई, हाँ या नहीं? लोगों ने बिछाया, वो मानने या अब ही मज़ास्तया। पूरा संसार उसके पीछे है, फरीसी बुड़बुड़ाए, यीशु उनसे कह कि वो चुप रहें, अगर ये सब भी चुप हो जाएं, यीशु ने जवाब दिया, तो पत्थर चिल्लाकर मेरी प्रशंसा करेंगे।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한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말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뭐지 예수님 말고 그 다른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를 환기면 돌들이라도 나를 환기나 말 거라고 말했어요. कौन से लोगों का समूह यीशु को यरूशलेम में आता देखकर प्रसन्न नहीं थे? आमुंगा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맞았네. Activity 시간. 네, 누구를 먼저 맞힐까요? 무슨 짓 나오지만 읽을 수가 없네요. 찾았다. 베드로와 요한 모습밖에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 요한, 요한이다.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이름 누가 누군지. 요한이랑 베드로 얼굴밖에 안 몰라요. 왜냐면 요한이랑 베드로가 좀 그거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뭐 하나? 밖에서? 아이, 저쪽.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요. 찾았다. 베드로, 이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단계가 마지막인가? 뭔가 생각보다 적어진 것 같은데? 찾았다.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를 제일 먼저 찾았네요. 여기, 왔다. 바람이 여기 갈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완전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되지만 이렇게 하면 엄청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바람이 나갈 수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호산나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제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읽어드릴 차례네요. 네, 오늘 제가 호산나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고요. 네, 그러면 빠이빠이.